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많아요. 아침부터 정말 부었네요. 아침이니까 여기는 뚝섬이고요. 뚝섬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찍어야 되는데 차마 들고 찍기가 민망해서 들고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커피 마시러 왔어요. 커피 마시고 이제 자전거 타러 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아, 지금 걸어갑니다. 오늘은 저희는 자전거를 대해서 자전거를 타러 갑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야죠. 오랜만에. 근데 저는 보드 탈 거예요. 자전거 말고 보드 타려고 제 보드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드 타고 뭐 기술도 연습해보고 이러고 트랙도 연습해보고. 자전거 정말 오랜만에 탄다. 자, 그러면 네, 자전거 타러 가볼까요? 네. 가서 뵐게요. 하나. 자전거 타러 지금 하나, 둘, 셋, 넷. 고! 고! 렛츠고. 아, 도착했다. 애기들 되게 좋아해요. 애기들 되게 잘 놀잖아요. 알죠? 초등학교에서 애기들한테 뒤통수 없으니. 애기들 나한테 되게 좋아해요. 강아지들 날 다 싫어하는 애기들이 날 좋아해요. 지금 자전거 태우는 자전거를 하나 빌려서 오랜만에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항상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자전거 타고 학교 등 등하교 자전거 신이었지. 그냥 끝. 말도 안 돼, 끝. 그거 있죠? 예전에 지금 좀 초등학교 때 막 혼자 막 두 손 막 빼고 타고 항상 친구들이 놀렸는데 나 대지 말라고. 대할 필요 없지롱. 자전거 안 이뻐. 자전거 뭐야? 여기 X 같은 자전거는 없어요. 한번 타볼까요? 이쪽으로 앉아, 이쪽으로 앉아. 이쪽으로 앉아. 네, 다음에 10분 왔어. 다음에 한강 올 때는 제가 BMX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 BMX를. 차마다 진짜 다운이면 다운을 타고 있고. 오. 탄지는 얼마 안 됐죠? 다들 보드 탄다. 보드 타는 거 여자들도 재밌나 봐요. 여자들도 보드 타. 이제 유행인가 봐요. 보드가. 보드 별로 안 돼. 별로 무섭기도 하고 그냥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내 스타일 그냥 편안하게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가 힙합이죠. 제가 타던 보드랑 너무 다르게 생겨가지고요. 바구니 사는 거. 엄마 스타일, 엄마 스타일. 안 보고. 렛츠고. 네. 지금은 자전거를 타고 혼자 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무섭네요. 한 손 놓고 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뒤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면 같이 태울 거예요. 이제. 지금은 없지만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한강에 왔는데
공기도 좋네요. 서울은 좀 많이 탁한데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한 번씩 한강도 자주 걷거든요 저는. 오, 돌았어. 다음에 또 자전거 타러 와요. 자전거 타러 와서 다시 밥도 먹고 또 커피도 또 마시고 자전거도 같이 타고 오늘 할 수 있으면 또 보드도 한 번 더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나날이 발전해 가는 거죠. 그쵸? 다음에는 이거 2인용 자전거를 타야겠어요.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가 정말 생긴다면 같이 자전거 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평범한 것들. 놀이공원을 같이 간다든가 같이 인용 자전거를 탄다든가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밥을 먹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 봄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함께 하고 있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벤트처럼 팬분들이랑 같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는 팬분들과 함께 우리 매니저 형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캠프라고 캠프. 매니저 형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자기가 자전거 타고 싶어하던 필인데 그쪽으로 가야 된대. 좀만 이쪽. 매니저 형 버려. 황명 씨 버려. 주영이 형 버려. 기억이 안 나네 가서 잠가갈 수 있을까 잠가갈 수 있을까 하루 가는데 잠가갈 수 있을까 저기 왔어 Hey, long time no see, man. 뭐라 해야 되지? 딱 안을 수 있는 사이즈. 청순한데 여러 가지 면이 있는.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것 같아요. 뭐 남녀노소 자기 이해해주고 잘 맞는 사람을 사귀는 거. 아무리 또 자기랑 안 맞으면 한 달 안에 헤어져. 감사합니다. 계속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바람은 뭐해? 바람은 뭐하냐고. 응? 작은 거를 지금 남자만 타고 왔는데 네. 정말 여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막 웃으면서 있죠? 왜 이렇게 막 정말 다음에 같이 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같이 와서 자전거 타고 밥도 먹고 한강에서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일단 상체가 이렇게 뒤로 제껴지면 안 돼. 아니, 살짝 앞으로 뒤로 제껴지면 잡아줘. 아, 그래? 네. 특히나 이거는 진짜 위험하네. 빠른 거지. 앞으로 이렇게 하고 다시 와. 이렇게. 오. 갈 게 없네요. 재밌네. 찍어주세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웬만큼 탈 만큼 탔으니까 라면 먹어야죠. 라면 한강 왔으면 라면이지. 아, 그래요? 와, 여기 오늘 뭐 보드 대회한 것 같은데 진짜 멋있네요. 뭐 아쉽게 보지는 못하겠지만
다음에 꼭 보고 가는 걸로.